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,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.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.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잠재자산이 6,000원인데요. 6,000원인데 이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나가니까 2,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. 자, 2,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은 4,000원까지 약100%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을 더 이상은 쉽게 돌파를,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장을 이제 앞으로는 겪게 될 겁니다. 자, 왜 그런가? 이 종목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.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,000원인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100% 치고 지금 현재의 3,600원인데 6,000원짜리가 3,600원 해봐야 뭐 지금 들어가봐야 뭐 100%밖에 더 먹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,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이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됐었다라고 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.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단기 손실이 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. 자, 이랬을 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요.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. 앞으로도 점점점 더안 좋을 겁니다. 이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될 것이다. 자,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대공황이 오면 오게 될 텐데요. 이번에 저점이 2,000원 아닙니까? 이 종목은 무조건 1,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지냐? 지금 현재가가 3,6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대로 잡으시라. 500원. 자, 500원대에 잡아서 내 잠재자산이 또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잠재자산이 6,000원에서 5,000원대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. 그랬을 때 500원에 주워 먹으면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 5,000원, 6,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쳐도 1000%에서 1200%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돼요. 지금 현재가가 3,600원입니다. 3,6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드리잖아요.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한달반 사이에 지금 100%를 쳤다고요? 자,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500원 밑으로 떨어져서, 단기적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, 당연하게 이렇게 한달반 동안 급등이 오겠죠? 그때도 똑같이. 자, 그랬을 때 500원에 매수해가지고 4,000원까지만 오른다 그래도, 582 40, 800%를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. 몇달 사이에. 자,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종목입니다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,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? 여러분들,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.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. 이 유튜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.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.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, 이제 국민기업 관성 후원자 링크,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습니다. 자, 이 안내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,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, 제가 이 종목 평상시 추천 금액이면 1,000만 원짜리인데요.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분지 1투막 내가지고 100만 원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겠다.
이 국민기업환성이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. 자, 저희 국민기업환성은요, 오늘도 18일 날 배당을 했습니다. 매달 18일 날 고액 배당을 하는데요. 자, 배당금, 고액 배당 같은 거 이렇게 주목 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국민기업환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5월 18일 날 배당 공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죠.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. 실업자가 길바닥에 다 이제 나앉게 될 텐데, 준비된 자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. 미래를 준비하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은 모조리 싹쓸이 하셔가지고요.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%다. 자,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여기 글 썼죠.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. 자,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자, 어느 구간에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,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. 자,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, 이한 종목으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